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콥입니다. 예, 5월의 넷째 주 태국의 뉴스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태국 북부지방 치앙마이에서 외국인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주빈, 손정우 등과 오버랩되는 사건입니다. 태국에서 감염병,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이 태국에서 실제 사건으로 재현됐습니다. 태국 국가 비상사태가 아쉽게도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두의 관심사가 있는 이슈가 있는 특보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태국의 이슈가 되는 소식들을 쭉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o.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60세의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해당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였는데요. 지난 5월 15일 치앙마이 도내 주택에서 해당 호주인 남성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대량의 음란물이 저장이 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포된 호주인은 트위터 계정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해서 공유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던 해당 트위터 계정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태국은 2015년 형법이 개정이 되어 아동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배포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 성 착취물 소지와 관련하여 한국은 태국과 비교해도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손정우는 2015년 웰컴 투 비디오 음란 비디오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10세 전후의 아동은 물론 만 2세에서 3세 사이의 유아가 성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영상 등 25만 건이 넘는 음란 영상을 유통을 하였고 웹 이용권을 비트코인으로 팔아서 약 4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년간의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조치 등을 선고하였고 손모 씨는 이미 복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자가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 말이 됩니까?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유만 하더라도 징역이 최소 5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동 성착취물 관련 처벌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고요. 한국 판사들이 생각하는 법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법이 너무 약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처벌을 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나오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N번방 사건도 그렇고 미성년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피해자가 성인도 아닌 한창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인데 거기에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할 피해 아동들이 평생 그 상처를 짊어지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제발요, 당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최종 실험이 원숭이에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소는 쫄라롱콘 대학 국립백신연구소 의료과학국이 협력해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mRNA의 개발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쥐를 사용한 실험을 하였는데 고도의 중화항체가 발견되었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태국 실험실에서는 원숭이에게 최종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라유 찬오차 총리는 이에 대해 백신 개발이 성공하면 태국이 조기에 백신 개발에 성공한 세계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6개월을 넘게 힘들게 지내고 더욱이 앞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이야기 아시죠?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의 평범한 남자 빅터 나보스키가 미국 입성에 꿈을 안고 뉴욕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는 동안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뉴욕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소식입니다. 약 2개월간 수완나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발이 묶인 3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외국인들이 이르면 6월 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교통부는 5월 19일 코비드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입국 금지 조치와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인해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고립된 나이지리아인 3명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 이들은 3월 하순부터 여객 터미널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3월 21일 두바이에서 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 후 환승편으로 라오스의 비엔티엔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3월 24일 아부다비에서 에티하드 항공편으로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해서 환승 후 버마의 양곤으로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결편 여객기들이 C19 사태로 인해 모두 운행 중단이 되고 라오스와 버마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국으로 귀국하는 항공편이 중단이 되고 이들은 태국 비자 또한 없어서 태국에 입국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항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완나폼 공항 측에서는 이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6월 초순에 모두 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모두 결항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 체류하기 위한 공항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단 며칠도 아니고 두 달이 넘는 시간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 상상이 갈까요? 아무쪼록 6월 초에는 부디 항공편이 취소가 되지 않아서 세 분 모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긴급조치 국가 비상사태가 6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월 21일 전염병 확산 사태 상황관리센터에서 국내 안보의회 솜삭 룽시타 사무국장은 언론 발표에서 이번 대규모 전염병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현재 태국 전역에 발령되어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추가 감염 확대 등 제2의 물결이 찾아올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금지 규제권들에 대해 3차와 4차 락다운 조치 해제안을 오는 5월 하순 국무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시켜 논의한 다음에 태국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야간 통행금지, 각 지역 간 이동금지, 그리고 이벤트나 집회금지,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상사태 선언의 1개월 연장과 관련하여 반정부 운동을 억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변인은 이에 부인하며 질병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결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리아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얼마 전 N번방 사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이 되지만 태국 치앙마이에서 검거된 60세의 호주인 남성, 이들 모두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물론 공유하여 유포시킨 범죄와 오버랩되는데요. 소지만 해도 징역 10년인데 한국은 1년 6개월. 이게 뭡니까? 얼마 전 손모 씨가 미국으로 범죄인 송환 조치 적법 심리를 여는 것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손모 씨의 아버지가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까지 했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만만하고 가벼웠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발요 판사님들. 그리고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규 개정이요 정말 시급합니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태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더 이상 대규모 질병 사태로 인해 환승을 위해 도착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공항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상황, 외국인들이 또 입국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 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에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항에서 오도 가고 못하시는 나이지리아 분들, 앞으로 행복하시고 제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시아 TV에서는 태국의 주요 소식들,
그리고 태국의 사회와 문화 관련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태국의 이슈가 된 뉴스들 그리고 태국의 사회와 문화 관련 영상들을 쭉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